경주리 13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서 6번 마 박재호 선수의 원포인트, 바깥쪽 12번 마 김현중 선수의 레코드 세터가 초반 앞서 나오고, 그 뒤를 10번 마 김명신 선수의 지중해의 태양이 거리차 반마씩까지 좁히고 있습니다. 안쪽에서는 박금환 선수의 5번 마 버닝타임입니다. 12번, 10번, 5번 3마리가 앞섭니다. 약 1마신 정도 한 가운데 앞서 있는 12번 마 김현중 선수의 레코드 세터, 뒤를 추격하는 바깥쪽이 김명신 선수의 10번 마 지중해의 태양, 안쪽에 7번 마 조성곤 선수의 신데렐라맨이 3위까지 진출. 12번, 10번, 7번, 5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선두 안쪽에 1마신 김현중 선수의 12번 마 레코드 세터, 바깥쪽 10번 마 김명신 선수의 지중해의 태양, 3위는 7번 마 조성곤 선수의 신데렐라맨 1마신 차입니다. 12번, 10번, 7번 그 뒤를 5번, 바깥쪽에는 2번과 3번이 추격합니다. 직선주로 승부입니다. 안쪽에 12번 마 김현중 선수의 레코드 세터,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마 조성곤 선수의 신데렐라맨 직선주로 안쪽 12번 마 레코드 세터와 거리차를 좁히면서 선두로 부상하는 7번 마 조성곤 선수의 신데렐라맨입니다. 7번, 1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, 바깥쪽 최시대 선수의 2번 마 해미루가 올라옵니다. 최시대 선수의 2번 마 해미루, 안쪽 선두는 7번 마 조성곤 선수의 신데렐라맨, 바깥쪽 최시 선수의 2번 마 해미루가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3마신 정도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. 조성곤 선수의 7번 마 신데렐라맨 7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. 7번 2번 1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경주리 1300m 제4경주 조성곤 선수 7번 마 신데렐라맨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. 국내선 5군 12마리가 출전해 승부를 겨룬 1300m 제4경주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. 조성곤 선수